자,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업은 백엔드 개발이 진로인 학생들이 백엔드 그래도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여러분이 괜찮은 회사 들어가려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하기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고, 진도가 빠르고, 새로운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 수업을,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학생 마인드로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시험 봐서, 적당한 점수 받고, 만족. 이런 수업이 아니야. 백엔드로 취업할 학생. 당장 내년에 취업한다면, 당장 내년에 만들어야 되는 기능들. 뭐, 로그인 기능, 뭐 페이지네이션, 오늘 얘기하는 게 데이터 검사, 에러 처리. 이런 거 구현 안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도 구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평범한 게시판 생각해 봐요. 로그인 기능, 평범한 게시판 기능 정도는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진도가 빠르고 내용이 많아요. 학생 마인드로 따라오면 안 돼. 당장 내년에 내가 다, 내년에 취업하면 다 구현할 줄 알아야 되는 기능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입력된 데이터 검증 안 하고 DB에 저장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을 지난주, 이번 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것까지 필요해요. 뭐냐면 항목별 에러 메시지 등록. 지난주까지는 그 에러 메시지가 일괄. 그러니까 이런 그 검증 태그에서 검증 실패하면 이런 에러 메시지. 그래서 검증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그 검증 태그당 에러 메시지를 등록을 했죠. validation messages.properties 파일에 등록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저 태그당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 입력한 당 에러 메시지를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지, 이거. 이거, 그 정규식 패턴으로 검색하는, 아니, 검증하는 골뱅이 패턴 그 태그로 검사를 하죠. 이게 전화번호 패턴으로 검사했는데, 정규식 패턴으로 검사한 그 에러 메시지가 이 정규식 패턴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는 의미 없잖아, 사용자한테. 그래서 지난 시간 에러 메시지, 검증 태그당 에러 메시지는 너무, 뭐랄까, 적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정규식 패턴 에러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정규식 패턴이 이거라서 이 패턴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는 사용자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에러 메시지죠.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 여기도 정식 패턴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이건데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정식 패턴에 등록된 에러 메시지로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라서 저래요. 적절하지 않은 게딱 보면 알겠죠.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뭐 남녀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뭐 학번을 입력하세요. 등등. 그래서 대부분의 에러 메시지가 각큰 칸마다 예를 들어 요 칸의 에러 메시지는 학번을 입력하세요. 또이 칸의 입력 에러 메시지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각큰 칸마다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등록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정식 패턴에 아예 메시지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에러 메시지까지 이렇게 이게 전화번호 속성을 만들기 위한 멤버 변수죠. 여기에 검증을 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에 아예 에러 메시지도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면 돼요. 메시지라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구현한 건 실력 태그에는 학과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LMSG를 등록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그 부분까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과를 선택 안 했는지 했는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옵션 태그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value가 0인 옵션 태그.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세요가 기본으로 나오고 그 아래에 이제 학과 옵션 태그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선택을 했으면 이게 아이디니까 아이디는 0이 아니죠. 1보다 크죠.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학과를 선택했다면 선택된 value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선택 안 했다면 이게 가만히 선택 안 했단 말은 저걸 선택했단 말이고 그럼 value가 0이지. value가 0이면 선택 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죠. 우리가 필기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죠? 입력된 값이 0보다 큰지 0이 아닌지 검사하는 방법. 골뱅이 min 태그예요. empty가 아니야. 골뱅이 empty는 문자열만 골뱅이 empty, 골뱅이 blank, 골뱅이 size는 문자열이야. 골뱅이 not empty, 골뱅이 not blank, 골뱅이 size 이건 문자열을 검사하는 거지 숫자를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검사할 때는 이게 숫자니까 골뱅이 min, 골뱅이 max예요. min이 이것보다 커야 돼.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max는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숫자면 이걸로 검사해야지. min과 max로. 골뱅이 dot empty, 골뱅이 dot blank, 골뱅이 size, 골뱅이 pattern, 골뱅이 email 얘네들은 다 문자열 검사하는 거야. 숫자 검사하는 거 이거 두 개뿐이에요. 그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이 학생 수준의 풀잭이 아니고 정말 회사 수준의 풀잭이라면 어떠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쇼핑몰 뭐돈 결제하는데 오류가 있어봐. 말이 돼? 이 쇼핑몰에는 버그가 있어서 돈 오류난다. 그럼 당장 망하죠. 당장 망하기 때문에 버그를 개발자가 해결 못하면 사장 입장에서도 당장 잘라. 여러분이 지금 학생 수준에서 지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년 되면 여러분이 취업했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자, 아무튼 이 얘기 언뜻 얘기했는데 삭제 기능을 A 태그로 구현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웹툰도 그렇고 이 수업에서도 그렇고 삭제 기능이 삭제하기 쉽습니까? 이 삭제 버튼이 A 태그인데 A 태그를 클릭하면 이 딜리트 요 URL을 서버에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액션 메소드가 호출돼서 여기서 삭제를 하죠. 근데 A 태그로 구현하면 왜안 되냐?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요청은 get 요청이에요. 그래서 get 매핑이야. 근데 데이터 등록 수정 삭제 요청을 get로 구현하면 안 돼요. 바람직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안 돼.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왜안 되냐면 get 요청은 데이터 조회하라고 만든 요청이라서 데이터 조회는 캐시 처리가 돼요. 캐시. 그래서 웹 브라우저나 인터넷 여러분 PC 웹 브라우저부터 실제 그 쇼핑몰이라고 해봐요. 쇼핑몰까지의 사이에 웹 브라우저도 캐시가 있고 중간에 캐시 역할을 하는 서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GET 요청은 실제 서버 DB까지 안 가고 중간에 캐시가 받아서 처리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 조회는 그게 맞아. 캐시가 처리하는 거 오케이야. 데이터 조회는. 왜냐면 데이터 조회를 캐시가 처리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데이터 조회를 DB에서 꼭 DB까지 가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조회할 때 캐시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냥 캐시에서 또 바로 꺼내가도 되지. 조회니까. 근데 등록 수정 삭제는 자, 삭제 버튼을 눌렀어. 근데 DB까지 가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캐시가 URL 이 요청 URL 아까 그 URL이네. 그러면 이 URL이 요청됐을 때 응답 화면이 이거니까
DB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그냥 아까 요청 화면만 보여줘. 그럼 어떻게 돼? 삭제됐습니다라는 화면이 보이겠지. 그런데 DB까지 그 요청이 안간 거야. DB에서 삭제되지는 않은 거야.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조회만 캐시돼야 하고 데이터 조회가 아닌 등록 수정 삭제는 중간에 캐시가 처리하면 안 되고 반드시 DB까지 가야 되는데 GET 요청은 DB까지 안 가고 캐시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 등록 수정 삭제는 GET 요청으로 구현하면 중간에 캐시 서버가 있다면 DB에서 등록 수정 삭제 안 되고 즉 사용자는 삭제 버튼 눌렀어. 그랬더니 삭제되었습니다. 화면이 떴어. 근데 그 화면을 DB에서 삭제한 다음에 그 화면이 만들어져서 출력된 게 아니고 이전에 삭제했을 때그 화면이 캐시에서 그냥 나온 거야. 그래서 사용자는 분명히 삭제 버튼 눌렀고 삭제했습니다라고 봤는데 실제 DB에서 삭제 안된 거지. 자, 결제도 마찬가지예요. 결제되었습니다라고 나왔는데 DB까지 안간 거야. 결제 안된 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삭제 버튼은 A 태그로 구현하면 안 되고 버튼 태그로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버튼 태그가 저장 버튼, 삭제 버튼 둘다 서밋 버튼으로 구현해야 돼요. A 태그는 안 돼. 그러면 저장 버튼이 눌렸는지 삭제 버튼이 눌렸는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걸로 구별해요. 버튼이 여러 개, 서밋 버튼이 여러 개라면 그 구별하기 위해서 그 네임하고 밸류를 줘야 돼요. 버튼 태그에다가 또. 그래서 네임은 똑같이 주면 되고 이게 커맨드 버튼이다라고 해서 CMD라고 주면 되고 밸류로 구별하면 돼요. 밸류가 세이브면 저장 버튼, 딜리트면 삭제 버튼.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면 이 네임하고 이 밸류가 이렇게 입력 폼에서 서밋 버튼 눌렀을 때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되지. 그런 데이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입력 폼이 서밋될 때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이 되죠. 그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지?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그런 학생은 좋은 회사에 취업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 회사에서 디버깅 감당 못해.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인데 그 리퀘스트 파라메터 그 입력 태그뿐만이 아니라 버튼 태그가 눌렸을 때그 버튼 태그의 네임 밸류도 리퀘스트 파라메터로 전송이 돼요. 단 눌려진 버튼만. 그래서 저장 버튼이 눌렸을 때는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이름이 CMD고 밸류가 세이브인 값이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있고 삭제 버튼 눌렀을 때는 이름이 CMD, 밸류가 딜리트가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돼서 서버에 이렇게 전송이 돼요. 서버에서 이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를 보면 이 CMD 이름으로 값이 세이브인지 딜리트인지 보면 어떤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스프링에서 골뱅이 포스트 매핑, 골뱅이 겟 매핑, 이 골뱅이 뭐뭐뭐 매핑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URL만 적어줬어요. 골뱅이 뭐뭐뭐 매핑에 값을 하나 적었지 이게 URL이야. 그런데 더 적어줄 수 있는데 뭘 적어줄 수 있느냐? 값을 여러 개 적을 때는 그 값의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URL의 이름은 value라고 적어주고. params라고 해서 이런 걸 적어줄 수 있어요. 이 params가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말해요.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이름이 CMD고 값이 save인 게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있을 때는 요걸 실행해라. 또는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이름이 CMD 값이 delete인 게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있다면 얘를 실행해라. 그래서 둘다 URL은 student edit로 둘다 같아. 얘하고 얘하고 URL이 둘다 스턴트 에디트로 같아요. 둘다또 포스트 매핑이고. 그럼 뭘로 구별하느냐? URL은 같고 둘다 포스트 매핑이고 리퀘스트 파라메타로 구별한다는 거죠.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CMD는 세이브가 있다. 그러면 얘. CMD는 딜리트가 있다. 그러면 얘가 호출이 돼요. 즉, 저장 버튼 눌렀을 때는 얘가 호출되고, 삭제 버튼 눌렀을 때는 얘가 호출돼요. 그런데,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자, 저장할 데이터를 이렇게 수선트 에디트 모델로 받았지. 받아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에러가 없으면 DB에 저장해야죠. 근데 에러가 있다면 에러 화면을 다시 출력하는 구현을 지난 시간에 했죠. 삭제 버튼도 마찬가지야. 삭제 버튼도 입력된 데이터를 받아서 삭제 성공했으면 목록 화면으로 나가지만 삭제 실패했으면 그 수정 화면이 다시 출력돼야죠. 둘다 저장 버튼 눌렀을 때도 그렇고, 삭제 버튼 눌렀을 때도 그렇고, 성공했으면 둘다 목록 화면으로 나가지만, 실패했으면 그 삭제 화면이 다시 떠야 돼. 입력품이 다시 떠야 돼요. 자, 그 기능을 구현할 텐데. 뒤에서 그 구현을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배웠죠? 이 binding result. 여기, 아, 이거 빠졌다. 강의 노트에 이거 오류다. 골뱅이 밸리드가 빠졌어요. 골뱅이 밸리드가 빠져서 방금 넣어줬어요. 골뱅이 밸리드로 입력품에 입력된 데이터를 검사한 다음에 검사 결과 에러가 있으면 이 binding result에 그 오류 정보를 넣어주죠. 내가 직접 넣고 싶을 경우에, 내가 직접 검사해서 내가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binding result.reject value 해놓고 요거 속성에 에러가 있다. 에러 메시지는 여기. 그런데 속성명을 이렇게 안 적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속성명을 적어주면 이 속성에 이런 에러가 있다라는 거고, 속성명을 안 적어주면 어떤 특정 속성에 에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 입력폼 자체 전체 차원에서 에러일 때는 속성명을 비문자열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는 특정 속성의 에러 메시지가 아니지. 입력폼 차원의 에러 메시지죠. 그리고 에러 메시지 출력할 때, studentNO 속성에 대한 에러 메시지 출력할 때는 이렇게. 요 태그에 의해서 여기에 출력이 되고, 그런데 이거 입력폼 전체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려면은 요런 태그면 돼요. 이게 아스테리크 뭐 요게 아니고 이렇게 스튜던트 에러라는 이 모델 객체 전체 차원의 에러, 그 입력폼 전체에 대한 에러 메시지. 이거 지난 시간에 본 구현이에요. 지난 시간에 본 건데, 이게 학생 등록 화면에서 데이터 입력하고 서밋 버튼 눌렀을 때 호출되는 액션 메소드고, 입력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여기에 담겨져서 전송이 되죠.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여기에 담기죠. 그래서 먼저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이 그 여기에 담겨 있는 데이터 검사를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이 먼저 검사해서 에러가 있으면 여기다 넣어줬죠.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에러 검사가 먼저야. 검사가 되고 나서 그다음 이 본문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검사 결과 에러가 있으면 여기 들어 있으니까 이게 true예요. 그러면 요거 두 줄. 이게 바로 그 입력폼 다시 출력하는 그두 줄이에요. 저두 줄에 의해서 입력폼이 다시 출력돼. 그다음에 여기서 학번이 중복되는지 검사하죠. 그래서 학번으로 조회해봐서, 조회가 됐네. 그럼 이건 중복이지. 왜냐면 이게 등록이니까. 새 학생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그 학번으로 DB를 검색해봤더니
그 학번의 학생이 이미 있어. 근데 또 똑같은 학번으로 새 학번을 지금 새 학생을 등록하려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학번 중복이지. 자, 이건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으로 자동 검사가 되는 그런 에러가 아니죠. 이렇게 내가 검사해서 에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학번이 중복됩니다라고 에러 메시지 등록하고 다시 이거 두 줄. 이거 두 줄이 바로 입력 폼 다시 출력하라는 두 줄이죠.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면 에러 없는 거예요. 에러 없으면 등록하고 목록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리다이렉트 메커니즘은 배웠죠. 웹프에서. 배웠을 테니까 다시 설명 안 할게요. 리다이렉트 메커니즘 모르는 학생은 뭐 검색을 해보든 웹프 강의 노트 열어보든 복습을 하세요. 꼭 리다이렉트 메커니즘 알아야 돼. 이게 지난 시간 구현인데, 이 노란색 코드와 같은, 그 뭐라고 했냐면, 컨트롤러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컨트롤러 밑에 서비스가 있고, 컨트롤러는 일을 시키기만 하고, 컨트롤러가 직접 일을 하는 건, 사장이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사장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기만 해야지. 일을 시키기만 해도, 시킬 일이 너무 많아서, 컨트롤러가 일을 시키기만 해도, 컨트롤러 나름 복잡해요. 이 노란색 작업을 컨트롤러에게 구현했다고 해서 오류까지는 아니야.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자, 그냥 서비스한테 오류 검사도 시켜버리는 게 좋아. 지금 이번 구현은 이렇게 구현할 거예요. 컨트롤러에서 저 노란색 코드를 그냥 컨트롤러에서 빼가지고 서비스에다가 넣을 거예요. 서비스가 하라고. 그러면 대신 즉이 서비스의 인서트 메소드에서 할 거야. 그러면 이 find result 객체를 넘겨줘야지. 왜냐하면 여기 노란색 코드에서 find result 객체를 사용하니까 넘겨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란색 코드가 이 서비스 클래스의 인서트 메소드로 이동해 버렸고, 그래서 이 노란색 코드에서 사용해야 되는 find result 객체도 넘겨줬어요. 자, 그리고 노란색 코드가 열로 왔어요. 그리고 노란색 코드가 똑같이 온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왔어요. 이런 형태로 왔는데, 여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이첫 번째 이 부분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검사 결과 에러가 있다면 서비스 클래스는 그냥 익셉션을 throw해. 데이터 오류 있다. exception true. 그리고 이 학번 중복되는지 검사한 다음에 중복된다. 그러면 학번이 중복됩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find result 객체에 넣은 다음에 또 여기서도 exception true. 이럴 때 사용하라고 여러분이 자바 문법에 exception true가 있는 거야. exception true 문법 배웠지? 자바에 exception true 하는 저 문법 모르는 학생은 자바 문법책 열어가지고 exception true 문법, try, catch 문법 다시 공부하세요. 이 수업에서 그 문법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에러가 있다, 오류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오류가 있다. 그럴 때 저렇게 exception을 true 하라라고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단 얘기는 에러 없단 얘기지. 그러면 insert. 그러면 exception이 true 되면 어떻게 되느냐? exception을 catch하는 구현을 했다면 catch로 갈 텐데 catch 구현 안 했네. 그러면 그냥 웹브라우저 창에 500번 에러가 났다고 에러 메시지가 뻑뜰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 exception을 catch해야지. 그래서 exception 핸들링을 구현해야 돼요. 회사 가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 돼요.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회사 가서 구현할 건 로직이 복잡해, 길어. 이거 검사하고 저 검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건다 검사해요. 검사해서 뭔가 중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익셉션이 through 돼요. 회사 가서 구현하면 이 노란색 코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할 거야.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exception true 되고. 이 노란색 코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니까 컨트롤러에 구현하면 안 돼. 컨트롤러는 시키기만 해야 돼. 그리고 길고 복잡한 코드는 이렇게 서비스 클래스에서 다 일일이 검사해서 뭐가 좀이라도 이상하면 exception을 true 하고 전혀 오류가 없다, 정상이다 할때뭐 저장하고 뭐 삭제하고 뭐 결제하고 그런 게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러는 일을 시킨 대신 그러면 컨트롤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true 된 exception을 캐치해야지. 그래서 일은 그냥 서비스 클래스 시켜버렸어. 시켜버려서 에러가 없다. 그러면 보통 뭔가 결제를 했든 저장을 했든 삭제를 했든 뭔가 서버에서 어떤 작업이 성공을 하면 보통 어떤 다른 화면으로 리다이렉트가 돼. 뭐 예를 들면 결제했다. 그럼 결제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고 삭제했다. 그럼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넘어가요. 리다이렉트. 그리고 이 서비스 클래스에서 작업 도중 뭔가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 그럼 익셉션이 throw 돼서 여기 캐치에 걸리죠. 뭔가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면 그 화면에서 넘어가면 안 돼. 그 화면이 다시 출력돼야 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쇼핑몰 결제하면야 결제 버튼 눌렀어. 에러가 났어. 그러면 화면 넘어가면 안 되지. 그 결제하면 그대로 있고 거기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문구만 떠야지. 결제를 성공해야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칠한 코드가 바로 방금 직전 입력 화면 그대로 다시 출력하는 코드예요. 회사에서 구현해야 되는 코드 패턴이 이래요. 그다음, 아 참, 방금 여기까지 해서 내가 설명하면서 자바 문법이랄지 뭐 웹에서 배운 내용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그거 빼고 넘어가도 설명할 게 많아서. 그런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나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요. 잘 모르는 거 그런 건. 그리고 자,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다음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기. 그 학생 목록 페이지에서 학생 한명 클릭해서 수정 페이지로 넘어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구현한 건 A 태그로 구현했죠. A 태그로. 또 학번에 A 태그에서 학번에 밑줄이 있는 A 태그로 구현했기 때문에 학번을 클릭하면 넘어가지. 이런 A 태그.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게시판. 그 행, 학번뿐만이 아니라 그줄 어디든 아무 데나 클릭해도 넘어가죠, 보통. 그 TR 태그, 즉, 그한 행이 TR 태그죠. TR 태그 아무 데나 클릭해도 그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그렇게 구현해야지. 꼭뭐 학번이면 학번, 제목이면 제목, 거기를 정확히 클릭해서 넘어가는 건 불편하지. 자, 그러면 TR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가는 기능이 TR 태그에 없어. A 태그를 클릭하면은 요 href 이 주소로 이 URL로 넘어가는 기능이 A 태그에 있죠. 어떤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는 태그가 딱두 개지. A 태그하고 버튼 태그하고. A 태그하고 버튼 태그 말고는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가는 기능이 없어. TR 태그도 당연히 없고. 자, 없는 기능은 자바스크립트로 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짰어요. onClick. TR 태그에 onClick을 짰고, 이건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그래서 이 TR 태그를 클릭을 하면 onClickHREF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호출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 이게 그 호출할 때 파라메터인데 이게 이벤트 클릭 이벤트 객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히 구현하면 돼요. onClickHREF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렇게 구현했고 그 이벤트를 이렇게 받았고 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그 ETR 태그를 클릭했을 때 넘어갈 주소를 요거 요거
지금 이걸 여기서 보자. 여기 이 A 태그, 이건 소스 코드죠. 이건 타임 리프 소스 코드예요. 여기서 요 부분이 이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은 소스 코드고, 이게 서버에서 실행된 다음에 웹 브라우저로 전송된 태그는 요거지. 이 A 태그, 이건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되면 웹 브라우저로 출력된 태그는 이거예요. 이거 설명 더안 해도 이해하죠? 요 연두색 요거 요 href하고 url 이 값을 똑같이 tr 태그다 똑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tr 태그 이건 서버에서 실행되는 타임리프 소스 코드고 이게 실행되면 웹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tr 태그는 요런 태그가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이 tr 태그를 클릭하면 요 주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tr 태그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짰어요. 온클릭 href. 자, 그래서 여기서 첫 줄에서 하는 일이 그 클릭된 태그에 href 값을 꺼내는 코드예요. 여기 이 연두색 이 href 값을 꺼내요. 그게 url이야. 넘어갈 url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이 그 url로 넘어가라 하는 코드가 저두 번째 줄이에요. 자,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궁금한 학생은 여기 읽어보고 뭐 검색해서 이 정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이해하고 짤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 추천해요. 근데 아무튼 이 수업에서는 자바스크립트까지는 학습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간단히 얘기해서 자, 이 태그, 이 tr 태그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요 함수가 호출돼서 이 함수가 하는 일, 요 URL로 현재 웹페이지가 넘어가게 돼요. 마치 A 태그 클릭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그다음 또 다음 주제. 이 주제는 적당히 이해해도 돼요. 이것은 디자인 이슈야. 디자인 이슈라서 필수는 아니에요. 그 지난 강의에서 입력품의 레이아웃, 입력품에서 왼쪽에 레이블이 있고 오른쪽에 인풋 태그가 있었지. 이거 가로 세로 줄을 맞추는 레이아웃을 작성하기 위해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 지난 시간 강의에 제 입력품을 구현했어요. 그런데 그게 웹 표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웹 표준 위반이야. 학생 수준에서는 웹 표준 위반해도 돼. 근데 회사는 안 돼. 회사는 그웹 표준 준수하는 게그 의무예요. 왜 의무냐면 그웹 표준 준수에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냐면 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도 그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우리 쇼핑몰을 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좋잖아. 웹 표준을 지켜주면 그게 돼. 아무튼 그런 웹 표준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시각장애인은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웹페이지를 클릭하느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웹페이지를 읽어주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근데 웹페이지를 읽어줘야 되니까 웹 표준을 지켜야 정확히 읽고 웹 표준을 지켜서 짠 웹페이지는 시각장애인도 그 규칙대로 짜야 읽어주는 내용 듣고 아 이게 여기 있고 이게 뭐고 알지. 웹 표준 안 지키면 그 툴도 못 읽어주고 시각장애인도 읽어줘도 뭔 화면인지 몰라.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는 웹 표준 지키라고 하겠지. 안 지키면 큰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럼 웹 표준 안 지키면은 규제가 있고 벌금을 맞아요. 그리고 벌금이 없더라도 시각장애인 고객도 사장은 당연히 그걸 사용하는 걸 원하지. 자, 그 관점에서 레이아웃 맞추는 용도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면 안 돼. 테이블 태그는 표 데이터만 사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표가 데이터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태그로 구현하고 오케이.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저렇게 3x3 그 레이아웃을 테이블 태그로 구현한 건 그건 웹 표준 위반이야. 안 돼. 그럼 어떻게? div 태그로 구현해야 돼요. 이게
DIV 클래스 테이블, 이게 테이블 태그 역할을 하는 DIV 태그고, DIV 클래스 로우, 이게 TR 태그 역할을 하는 태그고, DIV 클래스 셀, 이게 TD 태그 역할을 하는 태그야. 전부 다 레이아웃은 DIV 태그로. 그리고 저렇게 DIV 클래스 테이블, DIV 클래스 로우, DIV 클래스 셀, 이거 이용하면 돼요. 별거 아니지? 그 정확한 내용은 이거예요. 이 서식이야.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CSS 서식인데, 이건 이렇게 이런 서식을 주면 각각 그 해당 태그가 테이블 TR TD 태그처럼 레이아웃 배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하는 용도로는 테이블 태그 TR 태그 사용하지 말고 DIV 태그에다가 이런 서식을 주는 게웹 표준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테이블 태그와 다른 점,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겹치게 돼요. 경계선을 겹치지 않도록, 왜 겹치냐면은, 여기 확대해 보면, 이게 사각형 하나하나가 DIV 태그라서, DIV 태그의 사각형 경계선을 다 그은 거야. 그러면 여기, 1-1 사각형하고 1-2 사각형이 만나는 부분에 경계선이 두 개가 그려졌어요. 왼쪽 경계선은 1-1 거고, 오른쪽 경계선은 1-2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경계선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걸안 하려면은, 피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경계선을 안 그려야 돼. 지금 1-1 오른쪽을 안 그리든, 1-2 왼쪽을 안 그리든, 선이 하나만 그려져야 돼. 1-1도 오른쪽을 그리고 1-2도 왼쪽을 그리면 두 선이 다 그려지니까 이렇게 두 줄이 되지. 그걸 해결하는 CSS 서식이 이거예요. CSS 서식에서 이 플러스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태그하고 이런 태그가 연달아 있을 때 요 태그가 있고 그 바로 뒤에 아래가 아니에요. 자식 태그가 아니고 바로 뒤에 요 태그가 있을 때 그때 요 태그에 요 서식을 적용해라 해요. 즉 div. 이게 div.셀이지. 그럼 div.셀 이게 있고 또 자식 태그가 아니고 플러스는 자식 태그가 아니고 바로 뒤에 또 div.셀이 있고 그럼 얘죠 얘 이렇게 있고 지금 두 개가 연달아 있죠. div.셀이 그때 이 뒤에 있는 요놈한테 이 서식이 적용이 돼요. 왼쪽 경계선 그리지 말아야. 그러면 1.2는 왼쪽 경계선을 안 그리게 돼요. 또 얘도 마찬가지네. div.셀이 있고 또 div.셀이 있고 연달아 있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div.셀에는 border left를 그리지 마라. 그럼 얘도 left가 안 그려져요. 얘는 left가 얘는 그려져. 왜냐면 얘 앞에 div.셀이 없잖아. 그래서 앞에 div.셀이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얘는 left를 그려요. 근데 이거 두 개는 left를 안 그려. 이해돼? 자, 이 부분이 이해됐다면 요거 이건 좀더 복잡한데 웹 디자인도 그래서 그 웹 디자인도 굉장히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 디자인 전문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퍼블리셔라고 하는데, 퍼블리셔도 전문 영역이야. 어려워. 지금 이 부분 여러분 쉽게 이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옛날 웹 디자이너들은 미대생들이 다수가 장악했었는데, 요즘 웹 디자이너는 IT 출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퍼블리셔, 웹 디자인 퍼블리셔를 점점 또 영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역도 전문 영역이야. 자, 이게 앞에 태그야. 플러스니까. 앞에 div.로우가 있고, 여기 div.로우가 하나 있네. 여기 있죠. 그리고 플러스니까 자식이 아니야. 플러스는 자식이야. 얘는 div.로우의 자식이지. 자식 말고, 이 div.row에 뒤에 있는 애는
예죠, 예. 예. 디아비.로우가 있고, 플러스니까 그 뒤에 이런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태그가 디아비.로우네. 그럼 예지, 예. 앞에 디아비.로우가 있고, 그 뒤에 있는 디아비.로우가 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예야, 예. 예 서식이 적용되지만 안 끝났어요. 뒤에 또 이게 있네. 여기가 공백이에요. 공백이면 뭐지? 플러스면, 앞에 있는 태그에 플러스면 얘가 그 뒤에 있는 태그예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공백이면 앞에 있는 태그에 자식 태그야. 얘가 공백이면. 자, 그래서 요 태그. 자, 요 태그 플러스니까 그 뒤에 있는 요 태그. 그 뒤에 있는 요 태그가 요거죠. diab.row. 그리고 공백 diab.cell이면 요 태그의 자식인 div.cell 태그. 그럼 얘네들이지. 얘네들. 언제나 서식은 이렇게 여러 개를 적었을 때 마지막에 적어준 거에만 서식이 적용돼요. 여기도 얘한테 적용되고, 여기도 얘한테 적용되고. 자, 얘한테 뭐가 적용되냐면, 탑을 안 그려. 자, 그래서 요 태그들이 탑을 안 그려요. 마찬가지로, div.row 뒤에 있는 div.row 그거의 자식인 div.cell 얘도 탑을 안 그려요. 얘네들 이 여섯 칸은 탑을 안 그리고 얘는 해당 안 되니까 얘네들은 탑을 그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줄짜리가 한 줄로 바뀌었죠. 자, 이런 정도의 로직이 바로 요즘 웹 디자이너 혹은 요즘에 그래서 이게 거의 옛날 웹 디자이너는 미대생들이 포토샵 같은 걸로 그림 그리는 걸웹 디자인이라고 불렀고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 그리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HTML, CSS 그다음에 더 나아가 이것까지 요즘 이것까지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곧 총선이죠. 이게 MBC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MBC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만든 사이트예요. 여기 요거. 이거 그 이미지 아니야. 이미지가 아니고 요즘 웹브라우저에서 그래픽까지도 HTML 태그가 아니라 그래픽 태그도 있어요. 그거 SVG 태그라고 불러요. 웹브라우저의 그래픽 태그로 화면 구성한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하면 반응을 해요. 요즘 이 정도쯤이면 웹 디자이너라고 안 하고 퍼블리셔라고 퍼블리셔 혹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디자인 전문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개발자뿐만이 아니고 이 퍼블리셔 혹은 디자인 전문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요즘은 전문 직업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취업할 때 퍼블리셔로 취업하는 거 일단 퍼블리셔 실력 낮은 퍼블리셔 초봉은 낮아. 하지만 퍼블리셔가 계속 낮은 연봉에 다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좀 개발할 수 있는 퍼블리셔는 연봉이 매우 높아요. 보니까 그이 정도쯤 개발할 수 있는 퍼블리셔는 웹 디자인 전문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얘기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종류가 좀 나뉘어. 이 디자인 쪽에 치중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로직, 자바스크립트 코딩에 더 치우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고 좀 나뉘어. 이거 만든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 연봉 많이 받았을 거야. MBC 개발자인 것 같은데 이게 MBC가 만든 총선 여론조사 사이트예요.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어. 보니까 백엔드 없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혼자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만든 이 구현 오픈소스 로켓톱에 공개까지 했더라. 30대 초반 개발자인데 아주 유능한 것 같아요. 아무튼 HTML, CSS, 이 CSS 쪽도 공부할 거 많다라는 거.
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자, 이 테이블 레이아웃은 디자인 이슈라서 이 수업의 학습 목표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그 퀴즈에 안 나와, 이 내용. 퀴즈에 안 나올 뿐이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자, 배경 지식 설명이 매우 길었고, 자, 이제 만듭시다. 만드는 건 설명 없이 쭉 만들고 나서 뒤에서 몰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오케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만든 마이바티스 3 프로젝트의 소스를 복사해가지고 달라지는 것만 이렇게 수정하면 금방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까지 해보고, 일단 여러분이 먼저 이 소스 코드 밑에 있는 설명은 먼저 읽어보세요. 아, 앞에서 설명을 다 했구나. 대부분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소스 코드 전체적으로 한번 앞에 설명과 다시 비교해 가면서 소스 코드를 실행도 해보고 분석해 보고 이렇게 실습을 해 봅시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어.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들은 내용 관점에서 이걸 보면 양도 많고 어렵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이 기능을 사용자 관점으로 봐봐. 사용자 관점으로 보면 학생 등록 버튼 눌러서 이런 입력 화면이 떴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누르면 LMS지가 보이고, 클릭해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뭐 수정하고 저장 누르거나, 삭제 눌러서 삭제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나오거나, 이 정도 기능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사용자 관점에서는 매우 단순한 기능이고, 오히려 부족하지. 뭐가 부족하지? 이거 페이지네이션 구현해야죠. 이렇게 전체 목록이 이렇게 쭉 길게 나오면 안 되지. 페이지네이션. 당장 다음 내용이 페이지네이션이에요. 이 정도 기능은 출제 갈때 너무 당연한 쉬운 평범한 기능이죠. 이 정도 기능은 구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